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님,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아, 저희가 지금 제가 네. 지금 위례 신도시 네. 그 32단지 자연에셋자이 25평에 살고 있는데 어디요? 위례 신도시 자연에셋자이요. 네. 예, 거기 거주하고 매매로 살고 있는데 네.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아기 이제 4살밖에 안 됐지만 네. 뭐 이래서 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까 좀 투자 목적 겸 실거주로 네. 제가 좀 무리가 대출을 받아서 좀 무리가 하더라도 제가 알아본 데가 잠실 네. 25평 트리즘이나 엔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 개발이 많다고 해서 엔스랑 어디요 실례지만 트리즘요 트리즘이요 예. 네. 예, 그것도 좀 올해 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. 그 괜찮은지 싶어서 네, 연락 잘 주셨습니다. 일단 위례신도시 자연의 센트럴자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 이제 아이 이제 학군 고려도 있고 해서 투자 겸 네. 실거주 목적으로 잠실 엘스 또는 트리지움으로 옮기는 게 어떨지 해서 고민되시는 것 같으세요. 예. 네, 잘 들었고요. 지금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여기 위례신도시 자연의 자이 예. 여기 그 자연 그 센트럴자 있죠. 예, 예. 여기가 위례 신도시의 가장 중심 지역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 송파 거기 24단지라 예, 예. 예. 상당히 좀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자리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지금 여기 예. 예, 네 가족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. 예.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팔든 내년 10월 이전에 팔든 뭐 그렇게 뭐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은. 예, 예 맞습니다. 예. 그 이제 네.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. 교육 예 지금 제 네 살밖에 안 됐거든요 안 됐기는. 예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5년 동안 이제 잠실 정도 한 7, 8년 동안 잠실에 거주하다가 예. 그러니까 잠실 좀 이제 학교에 좀 좁고 이러니까 계속 거주를 할지 예. 아니면 잠실에 7, 8년 살다가 이제 좀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이자 이제 80% 이자를 다 받아서 이제 잠실로 갈 생각이 좀 가려고 하면. 예. 그래서요,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위례로 올 생각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, 여기 지금 위례는 자기 집인가요? 자가인가요? 자가입니다. 자가. 그러면, 네. 저기, 그 잠실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? 자가로 가야 돼. 네네. 자가로 가야 되잖아요. 예. 여기 지금 잠실에, 예. 이렇게 보시면은,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, 이 잠실 엘스 아파트나 아니면은 여기 그, 그 잠실 트리지엄 쪽으로 이제 가시고 싶은 건데 그죠? 네, 예,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위례 신도시하고 여기하고 가격 차를 보면은 이쪽이 더 비싸잖아요. 예, 네, 맞아요. 한 거기가 15억 5천하고 네. 저희 집이 여기 한 9억 5천이 비싸더라고요. 네, 네.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을 이제 동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? 예, 네, 이제 대출 이제 40% 받고 네. 저희 이제 비용 한 1억 정도 이렇게 투어 예, 예.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은 이쪽에도 이제 자가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잖아요. 그죠? 예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년, 7년? 예, 5년, 7년 정도. 예.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이제 우리가 여유가 되면 사는데. 예. 잠시 저희 여기 위례시, 우리 자금보다 너무 비싸니까. 예.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쪽이 개발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뭐 국제교류복합지구라 뭐 GBC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한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는 5년 정도 되면 착공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. 우선은 예. 이 위례 신도시 자체도 상당히 좋은 예. 그렇죠. 도시입니다. 살기 좋고 예.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내년 예. 되면은 그 트램 라인도 이제 본격 공사가 들어가고 그죠? 예. 그다음에 신사 위례선도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연말쯤 해갖고 착공이 들어가겠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. 강남을 남북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우리 신사선이 또 생기기 때문에 교통도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거기서 위례 신도시에서 산다고 하면 그런 예. 호재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 삶이 더 교통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지금은 거기하고 여기 잠실 엘스 이쪽 지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가격은 이쪽이 높아요. 가격대는. 그죠? 예, 그렇죠. 그렇지만 지금 이 엘스 쪽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 이게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예.
그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 사업하고 현대 예. GBC 건설 사업 이게 예. 실은 하나의 묶음 사업이에요. 예. 예. 그리고 이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 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이 GTX 사업이고. 예. 그다음에 동부 간선도로 예, 동부 간선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와요. 예. 예. 동부 간선도로 그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 다 묶음이에요. 예. 그래서 예. 전체적으로 보면 자가용, 그다음에 대중교통, 그리고 버스, 기차 또 이 여기에 우리의 신사선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예. 좋아지고 예, 또 여기에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의 커다란 예, 강남역, 삼성역이 두 개의 축이 되고 우측에 또 123층의 잠실 이렇게 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테헤란로 이 송파 대로가 앞으로 서울에 당분간은 예, 넘버원이 된다. 아, 이렇게 되니까 기왕이면은 이 대출을 해가지고 예. 이자나 원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의 예. 신도시에서 뭐 엘스든 뭐 트리즘이든 오셔서 예. 예, 거주하시면 여기 개발하는 그 이득이 이 아파트 예. 단지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될 겁니다. 거기다가 아. 여기 또 잠실주공 5단지 예, 예. 높은 층도 허가 받고 있잖아요. 그죠? 예, 예. 예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예. 예,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 또 이 지역은 편의시설과 이 학군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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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들, 물론 뭐 맹모 삼촌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. 하여튼 뭐 부모가 또 열심히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뒷발을 해주면 또 자녀도 예. 훌륭하게 잘 자라니까 예, 다 한 예.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원금 대출을 이제 그렇죠. 예, 담당을 해야 되니까. 예. 예. 우리 전화 받으시면. 그러면 일단 뭐 향후 한 5천년 미래보다는 미래 투자 가치보다 미래도 좋지만 여기 잠실 그렇죠. 그쪽이 더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. 훨씬 낫죠. 훨씬 낫죠. 네. 자기가 능력이 이제 대출만 이제 좀 늦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아, 예. 네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예. 예, 감사합니다.